아미팀입니다. 오늘은 이찬호님 2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여차 2월 3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 KBS2 신상 출시 변수토랑에 이찬호님 나오십니다. 2월 4일에 오후 6시 10분에 KBS2 불후의 명곡에 이찬호님 또 나오시고요. 2월 6일입니다. 오후 8시 50분 JTBC 톡파운 25시에 나오시고 2월 6일 오후 9시 30분 K스타 동원차트 시즌2에 나오시고요. 2월 7일이죠. 오후 8시 50분 JTBC 안판판사에 나오십니다. 2월 10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나오시고요. 2월 11일입니다. 오후 6시 10분 불의 명곡에 나오십니다. 2월 13일입니다. JTBC 톡파운 25시에 오후 8시 50분 나오시고 오후 9시 30분에는 똑같이 K스타 동원차트 시즌2에 나오십니다. 2월 14일은 JTBC 안방판사에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시고요. 2월 15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오십니다. 2월 17일이죠.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오후 8시 30분에 나오시고요. 2월 18일 KBS2 불의 명곡에 오후 6시 10분에 나오시고 2월 20일입니다. 오후 8시 50분에 JTBC 톡판 25시에 나오시고요. 오후 9시 반에 K스타 도원차트 시즌2에 나오시고요. 2월 21일입니다. 오후 8시 50분에 JTBC 안판판사에 나오십니다. 2월 24일입니다. KBS2 신상 출시 팬스토랑에 오후 8시 반에 나오시고 2월 25일입니다. KBS2 불의 명곡에 오후 6시 10분에 나오시고요. 2월 27일입니다. JTBC 톡판 25시에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시고 9시 30분에 K스타 동원차트 시즌2에 나오시고요. 2월 28일입니다. 오후 8시 50분에 JTBC 안방 판사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